안녕하세요. 채팀장의 행복한가 박표열 팀장입니다. 오늘 안내해드릴 현장은 경기도 안산시 와동에 나와 있습니다. 한계동 5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자녀 3세대 남았네요. 여기는 분양가가 3룸 치고 상당히 저렴합니다. 주변에 이제 기존에 굉장히 저렴했던 매물들은 사실상 모두 소진이 됐고, 모두 이제 비싼 매물들만 좀 남아있는데, 그 중에서도 좀 저렴한 편에 나와있는 현장이에요. 자, 주차장 공간 먼저 보고 빨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집이 코너 땅에 있다 보니까 겹주차도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일렬 주차 공간으로 최대한 주차하기 편하게끔 모두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거실창 앞쪽에서 거실창하고 뭐 방 쪽에서 창문 열어보시면은 앞쪽에 이렇게 산조망으로 숲조망이 펼쳐지기 때문에 조망권도 굉장히 좋습니다. 막힘 걱정이 없는 현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올라가서 내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전실 공간 먼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쪽에 신발창 수납 공간도 키 큰 장이 4칸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다른 현장과 다르게 조금 더 여유 있는 공간 나와 있고요. 앞쪽에 이렇게 전신 거울까지도 나와있는 모습입니다. 아래쪽에 하부뜨는 시공도 되어 있어서 자주 신는 신발 편안하게 보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실 벽면에는 일간 소등 스위치까지 모두 완벽하게 갖춰져 있네요. 삼면동 슬라이딩 도어 중문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실내로 들어가 볼게요. 들어오시면은 바로 이렇게 넓은 거실 공간이 펼쳐지고요. 그리고 뒤편에 주방 공간도 넓게 잘 나왔습니다. 일체형 구조 가깝게 나와 있고요. 거실 쪽 먼저 한번 볼게요. 시스템 에어컨은 뭐 당연히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자, 거실 앞에 뷰를 보시면 막힘 같은 건 전혀 없어요. 우측편에 살짝 고개 돌리시면은 산조망으로 조망권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쪽 벽면이 이제 아트월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형 포세린 타일로 나와 있고요. 전실에서 입구로 들어오자마자 바로 아트월 공간인데, 아트월 공간이 보시는 것처럼 길게 나와 있거든요. 양쪽으로 붙박이장 같은 거 진열장 배치하신 다음에 가운데 벽걸이 TV 설치하시면 상당히 예쁘게 이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뒤편에 쇼파홀 공간도 또 이렇게 길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5-6인용 사이즈의 쇼파를 하나 배치하셔도 될 것 같이 상당히 길게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DP되어 있는 쇼파가 4-5인용 사이즈인데 조금 더 큰 쇼파를 두고 이용하셔도 돼요. 거실창도 크게 나와 있고 막힘도 전혀 없습니다. 거실 천장은 우물형으로 나와 있고요. LED 등으로 해서 마감되어 있습니다. 자, 뒤편에 주방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주방 같은 경우도 공간 넓게 잘 나왔고요.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D자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상부장과 하부장은 모두 색상 구분 없이 화이트 톤으로 나와 있고요. 거실하고 주방 일체형 구조로 되어 있고 환기창까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양쪽으로 창문 열어두시면 환기하기도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싱크볼도 직사각형 모양 나와 있고요. 상부 쿠탑 가스 레인지 그리고 위쪽에 하츠 후드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일랜드 식탁도 3-4인 가족 식사하시기 좋은 사이즈로 나와 있는 모습이고요. D자 구조다 보니까 뭐 수납 공간은 여유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 안쪽은 이제 냉장고 자리로 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주방 옆에 있는 첫 번째 방. 자, 첫 번째 방 같은 경우는 일반 침실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책상이나 침대 하나 배치하시고 필요하시면 작은 붙박이 수납장 하나 더 배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깔끔하게 나와있는 방 타입이에요. 자녀분들 침실 공간 사용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 방 같은 경우는 안쪽으로 베란다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소방관 재임창이 나와있기 때문에 개방감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 두 번째 방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첫 번째 방보다 조금 더 넓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자녀분들 침실 공간 사용하시기에는 우선 상당히 좋은 크기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쪽 방 같은 경우는 창문도 커서 개방감도 좋지만 앞쪽에 이렇게 숲조망, 산조망으로 조망권이 있다 보니까 조망권도 훨씬 더 우수합니다. 사이즈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안쪽에 베란다는 이제 세탁실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쪽 벽면에 세탁기 두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폭도 넓고 층거가 높아서 세탁기와 건조기 위 아래로 같이 배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쪽 벽면에 이쪽 보일러 앞쪽으로 해서 세탁기 두셔도 됩니다. 원하시는 위치에 세탁기 배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안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안방 같은 경우도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방은 사이즈가 훨씬 더 넓게 잘 나왔습니다. 안방은 마찬가지로 붙박이장 여기 정면에 하나 배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안방도 뷰가 좋아요. 앞쪽에 전혀 막힘없이 이렇게 쭉 튀어 있기 때문에 뭐 거실뷰처럼 상당히 좋습니다. 바로 앞쪽에 이렇게 산조망이 있기 때문에 사계절 내내 뷰는 확실할 것 같네요. 방 사이즈 자체도 작지 않게 나와서 뭐 벽걸이 TV라든지 화장대 모든 가구 편안하게 배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안쪽에 부부 욕실 공간 볼게요. 여기는 우선 부부 욕실에 환기창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습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안쪽으로 샤워기하고 코너 선반도 들어가 있고요. 세면대 위쪽에 젠다이 선반, 그리고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로 해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메인 욕실 공간 한번 볼게요. 자, 메인 욕실은 안쪽으로 해바라기 샤워기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앞에 코너 선반 위아래도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세면대 위쪽으로 마찬가지로 젠다이 선반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미끄럼 방지 타일로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바닥 타일에 줄눈 시공까지 모두 완벽하게 되어 있네요. 메인 욕실답게 완벽한 모습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자, 오늘 안내해드린 현장은요, 요즘에 신축 중에서는 가장 저렴한 타입 같아요. 3룸 현장에서는 기존에 있던 굉장히 저렴한 타입들은 모두 소진이 됐고, 그 중에서도 이제 상당히 저렴한 타입으로 나와 있는 분양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저렴한 금액으로 막힘 없는 3룸 매물 찾는다고 하시면 한번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